언제나 전북이 참 좋다. 제2회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가 우리 지역에서 열리고 있죠. 그렇죠. 네, 전라북도 곳곳에서 펼쳐지는 대회에 전 세계인들이 참여해서요. 전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전 세계 생활 스포츠인들의 축제죠. 근데 참가한 선수들 가운데 고령의 네. 어르신 선수들도 정말 많다고 합니다. 오. 다양한 종목에 많은 어르신 선수들이 와. 참여를 하셔서요. 네. 와, 정말 많이 참여하셨네요. 사진 와. 보세요. 와. 노익장을 과시하며 대회에 참석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각자의 종목에 이렇게 최선을 다해 도전하는 모습을 보니까 운동이 평생 친구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근데 확실히 저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규칙적인 운동이 건강을 잘 지켜주는구나. 맞아요.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어르신들이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네. 제가 더 활력을 얻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근데 이 어르신들에 대한 관심, 아테마스터스 대회뿐만 아니라 요즘 유행에서도 살펴볼 수 있죠. 네, 최근 아주 핫한 이 할메니얼 트렌드인데요. 들어보셨나요? 저도 아니요. 이 할메니얼이요. 네. 할머니와 MZ세대인 밀레니얼 세대를 합해서 말하는 용어라고 해요. 맞아요. 이 할머니가 좋아하는 간식과 스타일을 MZ세대가 따라하면서 굉장히 힙한 것이 탄생했는데요. 과연 도대체 할머니 어떤 문화에 젊은이들이 푹 빠져 있을까요? 레트로 감성 느끼고 싶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할메니얼 지금 만나러 가보시죠. 요즘 MZ세대 마음을 훔친 간식. 밀레니얼 세대를 움직이는 할머니 감성 할메니얼. 도대체 무슨 매력이기에 이렇게 열광하는 걸까요? 할메니얼 디저트의 인기를 찾을 수 있는 곳은 전주 한옥마을. 고전과 현대가 어우러진 이곳에서 할메니얼 간식을 찾고 있는 이가 있으니 여기 어딘가에 엄청난 간식이 있다고 들었는데 냄새가 뭔가 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만날 할메니얼 디저트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MZ들이 정말 사랑하는 그 할메니얼 간식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데 아유 잘 오셨어요. 여기 할메니얼들이 좋아하는 개성주악이라고 있는데요. 개성주악이요? 우리 고려시대 개성지방에서 귀한 손님이 오셨거나 이바지 음식 그렇게 많이 사용되었던 떡이에요. 개성주악을 만들기 위해선 찹쌀가루에 전통술 막걸리를 넣어 조물조물 꾹꾹 반죽해줘야 한답니다. 보다 보니까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해봐도 될까요? 이거 보기보다 힘들어요. 손목 되게 많이 아플 텐데요. 저 이래봬도 악력이 엄청 셉니다. 그럼 한번 해보실래요? 손목 아프시죠? 속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쫀득쫀득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찌대어줄수록 쫀득쫀득하고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하실래요? 호기롭게 도전했지만 끝없는 반죽 치대기가 쉽지만은 않은데요. 개성주악은 정성이 많이 들어가네요. 사장님, 이거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한번 볼까요? 너무 열심히 하셨는데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이 개성조악을 만드는데 힘든 점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저도 이거가 능숙치 않으니까 손목이 너무 아프고 손가락도 너무 아프고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나면 손이 퉁퉁 부어있고 그래서 그 점이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능숙해져서 25g씩 계량을 할 거예요. 쫀득쫀득해져라 얍! 하면서 반죽에 이어 동그랗게 만들기. 젓가락으로 구멍을 뽕 뚫어 낮은 온도 기름에 넣어주면 너가 서양 도넛하고 비슷한 전통 K도넛 개성주악이구나. 개성주악이 기름에 떠오르면 높은 온도에서 다시 튀겨주고 시럽에 담가줘야 완성. 어머나, 맛과 모양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었어. 아까 제가 만든 개성주악이에요? 네. 근데 너무 색깔들이 너무 예뻐요. 만들기는 오래 걸렸는데 먹기는 단숨. 맛은 어때요? 한 입에 드시면 안에서 즙이 탁 터져서 맛있어요. 그렇죠? 너무 맛있어요. 이게 먹자마자 즙이 팍 터지면서 그 유자향도 조금 나는 것 같고 네. 새콤달콤
달콤한 맛도 있고 네. 또 이게 겉에는 또 바삭한데 속은 네. 또 촉촉해서 네. 너무 맛있어요. 요새 또 이렇게 저희 옛날 전통 한식 디저트를 이렇게 또 네. 많이 찾으시거든요. 요새 젊으신 분들 입맛에 맞게 약간 현대화 시켰기 때문에 입맛에 잘 네. 맞으실 거예요. 색다르고 다양한 우리 전통 간식들. MZ세대를 유혹할 아이템이 굉장히 많네요. 먹기엔 너무 아까울 정도로 예쁜 전통 간식을 맛보면 어머, 나 조선시대로 타임슬립? 간식 하나에도 손으로 정성을 빚은 조상들의 마음이 느껴지네요. 오늘 제가 최애 간식을 만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그 요새 젊은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할머니의 감성이 묻어있는 자개를 활용해서 반지를 만들어 볼 수 있는데 한번 체험해 보실래요? 할머니 장롱에서나 봤던 자개. 고리타분하게만 여겼던 이 자개는 요즘 밀레니얼 세대에게 핫한 아이템이 됐는데요. 자개가 새로운 매력으로 젊은이들에게 다가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좋으셔서 반지 말고 키링이랑 손거울이랑 크립톡 같은 것들 다 하실 수 있으니까 또 놀러오세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자, 이제 또 다른 할매니얼 간식을 찾아가 볼까요? 이곳엔 무엇이 있을까요? 우와, 케이크 종류가 왜 이렇게 다양해요? 맛있겠다. 여자들은 케이크배랑 밥배가 따로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 저 케이크들이 할매니얼이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저희 제품들은 전부 다 밀가루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국내산 쌀로만 만드는데요. 특히 요새 MZ세대분들이 할매니얼 키워드가 좀 뜨면서 저희 대표 메뉴 중에 쑥인절미 케이크랑 흑임자 인절미 쌀 케이크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좀 더 많이 찾아주고 계세요. 흑임자와 쑥, 인절미 케이크뿐만 아니라 앙금과 달걀 노른자로 만든 화과자, 쌀가루를 반죽해 만든 아이스 월병도 인기랍니다. 요새 좀 밀가루를 안 들어간 음식들을 찾으시는 분들도 꽤 많이 생기셨고 네. 아토피나 알러지 등의 이유로 좀 기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아예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고 보다 건강하게 쌀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케이크와 디저트들을 만들게 됐습니다. 쑥을 원래 찾아먹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담백하고 고소하고 그리고 되게 부드럽고 되게 잘 어우러지는 느낌이에요, 쑥이. 밀가루 대신 몸에 좋은 재료들로 만든 디저트. 건강한 먹거리에 관심 많은 MZ세대 입맛 저격. 쌀 케이크는 원래 어른들을 위해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제 전 세대가 즐겨 찾는 간식이 됐습니다. 일반 제과점 케이크보다도 훨씬 부드러운 맛이 나고 속도 편하고요. 쌀로 만드는 케이크라 먹어도 부담이 없고 부글거리지 않고 네, 어떤 케이크를 먹어도 속이 편하니까 가끔씩 와요. 다시 또 찾아 나선 할매니얼 간식. 이번엔 어떤 맛일까 궁금해. 안녕하세요. 이렇게 현대식 건물에 할매니얼 감성의 디저트가 있다고 하는데 네, 잘 오셨어요. 할매니얼 감성이 맞는 약과랑 양갱, 과즙이 있고 폴레식에서 쓰던 청사초롱 모티브로 한 에이드도 있습니다. 청사초롱 불을 밝히니 환하게 웃는 신랑과 연지곤지 찍은 화사한 신부가 이 한 잔으로 표현되네. 어화둥둥 내 사랑 얼쑤. 할미니얼 관식 또 포착. 과즙과 약과 그리고 금가루 뿌린 양갱까지 멋지다. 이 청사초롱이랑 약과랑 양갱이랑 과즙이랑 와, 이 고유의 색이 다 모여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너무 예쁜데요. 색만큼이나 맛도 아주 좋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좋아해서 약과를 많이 먹어봤는데 이 약과는 조금 고소하고 쫀득하고 뭐 부드럽기까지 하고 아무래도 지금 SNS가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해외에서 조청이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조청을 쉽게 먹을 수 있는 게 약과다 보니까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한류 바람 일으키는 전통 간식 먹어볼까? 역시 음식계 BTS 자격이 있어. 세계 입맛 저격한 케이크 디저트 맛보면 너무 녹아든다. 다 먹어보니까 현대적이면서 전통적인 그런 할매니엘 감성이 딱 맞는 디저트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그냥 가시려고요? 네, 방금 다 먹었는데. 이곳에 오셨으면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꼭 해야 할 거요? 자, 옥상으로 따라오라고. 눈앞에 펼쳐지는 야외 포토존. 이것이 바로 저희가 자랑하는 포토존입니다. 사진 한번 찍으실까요? 기와 지붕 위에 올라가 찍는 인생샷. 조선시대 로맨스 사극 주인공이 되어보는 기분 만끽해보고요. 비현실 감성 포토존은 필수지. 오늘 할매니엄 옷을 입고 할매니엄 간식을 먹어봤는데요. 여러분도 할매니엄 매력에 푹 빠져보시는 게 어떨까요? 세대를 넘어서 소통하는 매력. 할머니와 MZ세대 공통점 찾기. 새로운 트렌드 할매니얼 열풍은 할머니를 향한 MZ세대 발랄한 사랑입니다. 저희도 MZ세대잖아요. 맞아요. MZ세대 취향을 딱 저격했습니다. 맞아요. 확실히 MZ세대들에게 빠질 수 없는 게 이 사진, 포토존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네. 제가 참 좋아하죠. SNS에 올려야 되니까. 네, 근데 이 할미니얼 간식들이 참 정말 다 독특하고 남달라서 사진 찍기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우리 전통 간식들이 정성도 가득 들어간 데다가 네. 재료도 건강식이잖아요. 네. 맞아요. 스카이 케이크 소화도 잘 되고 흑임자, 콩, 팥까지 우리 건강을 생각하는 MZ세대의 입맛에 정말 잘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MZ세대들이 왜 이렇게 할메니얼에 열광할까 생각을 해보면요. 네. 심리학자들은 불안하고 불확실한 삶을 사는 청년들에게 이 노년층들의 삶의 경험과 지혜가 큰 위로가 돼서 그렇다고 분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할머니는 손녀에게 유행을 배우고 또 손녀는 할머니가 살아온 삶에서 편안함을 느끼면서 이런 세대 공감이 할메니얼이라는 유행으로도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전문가. 근데 확실히 네. 할메니얼을 통해서 세대 간의 소통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네요. 맞아요. 그렇죠? 네, 이제는 삶과 소통해 볼 시간인데요. 퇴근길 소울푸드, 오늘 주인공은 누굴까요? 네, 앞서 저희가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가 전북에서 열린다는 소식 네. 전해드렸는데요. 네. 이번엔 철인 3종 대회에 출전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 수영 사이클하고 마라톤 합친 그 철인 3종이요? 그거 하나만 해도 진짜 힘들 텐데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운 것을 해내는 강인한 체력과 네. 정신력을 가진 분이 계신데요. 와. 바로 송태규 선수입니다. 아니, 33년 동안 교직에 계신 선생님인데 철인 3종까지 해내신 분이라면 본받을 게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철인 3종 경기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어떻게 준비하셨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지금 바로 퇴근길 소울푸드에서 만나보시죠. 저는 33년간 중등학교에서 이제 교직 생활을 마치고 헌혈하면서 시를 쓰고 철인 3종을 즐겨하는 송태규입니다. 운동을 좋아하는데 2002년도 마라톤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수영장에서 재활을 하는데 갑자기 철인 3종이 생각이 났어요. 뜬금없이 제가 이제 모험을 또 좋아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인터넷 뒤져가지고 했던 이제 서울에 연결이 됐는데 그 찰나에 마침 익산에도 철인 하는 사람도 있다고 또 이제 거기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거꾸로 그래서 익산 철인 클럽 가입해가지고 2004년도에 했으니 벌써 20년 다 됐네요. 아이고 땀 빼고 나니까 피곤하대.
절인 3종은 요즘 이제 많이 알려졌는데요. 수영, 사이클, 마라톤으로 이루어져서 세 가지 트라이슬론이라고 하죠. 국제대회 올림픽 경기, 아시안게임 하는 올림픽 코스. 그 다음에 올림픽 곱하기 2, 오투라고 합니다. 가장 긴 코스인 킹코스. 킹코스가 수영 3.8km, 자전거 180.2, 달리기 마라톤 풀코스 40.19 해서 226.19km를 아침 7시에 시작해서 밤 12시까지. 정말로 극한 운동입니다. 이 기운을 몰아서 내일모레 실전에서 안전하게 완주하면 제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겁니다. 송태균은 철인이다. 아자 아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지냈어요? 네. 어떻게 대준비는 잘 하고 계신 거죠?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파이팅입니다, 선생님. 수영 마무리 좀 하려고 하세요. 네, 네, 네. 네. 2006년도에 제주도 가가지고 킹코스 완주해가지고 아이언맨 칭호를 받고 그 후에 계속해서 이제 킹코스를 많이 뛰었어요. 우리들이 철인 3종 한 사람 이제 킹코스를 완주하고 나면 이 아이언맨 이제 문신을 새기고 100km 울트라마라톤 완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울트라마라톤 하고 아이언맨 목걸이 이것을 이제 우리들이 하고 다닙니다. 이 철인 3종 킹코스 완주한 사람들 특권입니다. 왔는데. 자, 같이 스태핑 합시다. 오늘 그 전북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즈 대회 그 가운데 이제 여러 종목이 있는데 이제 철인 3종 대회가 여기 웅포에서 열려요. 여기에서 이제 오늘 아침 7시 30분부터 11시까지 이제 올림픽 코스 대회합니다. 익산 철인! 화이팅! 가슴이 설레기도 하고 앞 사람들 보니까 그동안 연습했던 거 마음 편하게 잘 완주하겠습니다. 인내심이 있어야 되고 자신감이 또 넘쳐야 완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철인 3종입니다. 이 지구상의 운동의 꽃이라고도 이렇게 철인 3종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이클 자전거를 타거나 달리기 할 때 아주 힘들면 이제 제가 저 자신한테 이제 최면을 걸어요. 송태규 너는 철인이다. 나는 철인이다. 할 수 있다. 뭐 그렇게 하다 보면 한 발 걷고 두 발 걷고 해가지고 피니시 라인에 이제 들어옵니다. 이렇게 마지막 피니치 와가지고 땀 흘리고 뭐 내가 나를 이겨냈다 이제 그런 자신감, 성취감이 철인 3종의 매력입니다. 첫 완주, 환갑 넘어서 첫 완주. 오, 감사합니다. 아이고 원영이나 그냥 언제 연습하는지 모르겠어. 고생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주에도 봐요. 됐습니다. 수영이 맨날 해도 힘들어 이거. 요 물 봐. 여기서 수영해도 되겠어. 나는 이 물 싫어. 아이고 이제 오늘 야 맛있게 장어나 먹자.
힘썼으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왔습니다. 사장님. 예. 오늘 지금 대회 끝내고. 아, 대회? 힘드네. 장어를 먹어야 또 기력을 보충하지. 예, 예. 어.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제 평소 먹던 대로. 네네네. 이 장어 소스가 일품이야. 건강도 넣고 한 입을 딱 넣으면 난 장어 먹으면 이거예요. 딱 닿는 그 맛이 최고 좋아. 그 제가 이 집이 20년 됐거든요. 익산에서 꾸준하게 하는데 그전에 이제 종종 장어를 먹으러 왔었고 또 철인 삼종 하면서 건강을 이제 유지를 해야 되니까 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또 잘 먹어야 그 밑받침이 되고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좀 힘들다 생각하면 장어를 먹으러 하고 송태규가 이제 가면 저녁 시간 가면 있다 아무튼 이제 그런 말이 나돌 정도로 정말 저한테는 환상의 음식이 장어입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그냥 형이죠. 참 좋은 형. 나를 좋은 이 운동의 세계로 이끌어주시고 이렇게 가끔 장어도 먹여주시고 그냥 좋은 형. 물론 어떤 분들은 작가라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교육자라도 하겠지만 저는 같이 운동하는 좋은 형. 그런 분이에요. 장어에 마무리는 꼴이 아니었어요? 자네가 양념하고. 네. 아. 내가 힘들고 할 때 장어를 먹을 생각을 하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좋은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새로운 정신을 깨워주는 그 막혔던 그런 생각을 또 깨워주고 그런 음식이 저한테 이 장어가 소울푸드입니다. 이 에너지를 발판 담아서 또 내일부터 운동해야지. 아, 배부르게 잘 먹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 많거든요. 그런 데를 뭐 미처 가보지 못한 데도 많고 해가지고 더 나이 먹기 전에 도보로 방방곡곡을 여행을 한번 하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와. 나는 철인이다 외치면서 전진하다 보면 어느덧 도착 지점에 들어온다는 말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그러니까요. 정말 불굴의 의지가 돋보였는데 네. 생활체육인들의 축제 아테 마스터스 대회 철인 3종 경기에서는요. 네. 기록보다는 완주했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본다고 합니다. 송태규 선수도 끝까지 완주해서 그 모습이 더욱더 빛났던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도전과 자신을 이기는 노력을 보며 네. 이 송태규 선수 우리에게도 큰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송태규 선수처럼 빛나는 노력을 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이 운동에 상당히 체력 소모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선수하는 저녁에 나가보면 뭐 놀이터나 공원에서 이 운동 하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운동 접하기도 쉬워서요. 부부끼리도 많이 하고 자녀분들과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예.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이 운동의 매력이 아닐까 어허. 싶습니다. 네, 이 김동문. 이용대 선수 못지않은 자신감으로 깃털처럼 가볍게 코트를 누비는 이들. 라켓으로 열정을 배우는 라켓 중년단. 지금 만나보시죠. 자, 오늘 땀 열심히 흘려서 아테 때 좋은 성적 거둡시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형님, 잡아요!
좋아, 좋아! 배드민턴은 이제 군대 제대하고 23살부터 지금 한 20년 동안 직장에서 남는 시간에 이렇게 개인 시간을 빼서 이렇게 취미 활동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긴장하지 말고 평소처럼 자, 화이팅! 제가 열심히 연습해서 라이벌 관계에 있던 우승팀을 결승전에서 이겼을 때 그 마지막 점수를 따냈을 때 그 희열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로또 복권 한 2등 정도?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승을 위한 치열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평소에 같이 땀 흘리던 동아리 회원들도 경기 앞에서는 라이벌. 이래봬도 다들 민턴 인생 15년이 넘는 베테랑급 동호 회원들입니다. 14년차 소방관, 15년차 배드민턴 동호인 김민석입니다. 저희가 일상생활 하다 보면, 근무하다 보면 나태해지거나 좀 피곤해지거나 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긴 한데 체육관에 와서 운동을 하다 보면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날리죠. 운동을 하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이사! 그 스매싱 했을 때 그 타금, 보통 내기하는 그 카타르시스. 그리고 같이 땀 흘리면서 운동할 수 있는 파트너십 그런 거. 다른 어떤 운동보다 더 역동적이고 한번 들어오면 빠져나갈 수 없는 그 마성의 매력이 있어요. 일단은 자세 낮추고 수비에 집중하고 자, 볼 끝까지 놓치지 않고 자, 집중력 발휘해서 형은 헤어핀, 저는 서브, 그 다음에 형 잘하는 공격하고 저 잘하는 드라이브 치면 이대로 하면 충분히 상대방 제압하고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화이팅! 저희가 15점 3세트잖아요. 초반에 집중해가지고 해야 따라잡을 수 있지. 안 그러면 금방 2세트 금방 끝나겠더라고요. 엄마 양 거기에 마음이 집어들다 보니까 좀 차분히 해야 할 것 같아요. 배드민턴은 남녀노소 혼합해서 즐길 수 있는 스포츠죠. 전북 배드민턴 연합회는 많은 동호인이 모여 있어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배드민턴을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경기를 앞두고 회원들의 열정으로 체육관이 후끈합니다. 아태 마스터 대회는 당연히 우승이 목표고요. 같이 파트너랑 잘 연습해가지고 한번 목표 달성을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 그 대회에 나가서 안 다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나가서 그 세계 다른 분들 선수들과 잘 어우러져서 재밌게 운동하고 오는 게 목표입니다. 이곳 고장 전라북도 대표 선수로 나가는 것이니만큼 꼭 우승을 해서 제 개인의 영광 그리고 대한민국 전북을 널리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겠습니다. 2023 아태 마스터드 대회 화이팅! 전북 배드민턴 연합회 화이팅! 화이팅! 모든 문제는 장에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유산균 평생 먹어야죠. 국민 유산균 락토핏으로. 내 몸에 핏 락토핏. 종근당 건강. 아침의 고민을 덜어주는 색깔별로 갖고 싶은. 없었던 약속까지 만들고 싶은 좋은 후 당신의 생각으로 만들다 굿웨어 탑10. 우리 집 섬유유연제는 스너글이 따끔 느껴진 아궁 이 포근한 향기 포근하게 안아주겠다궁 언제나 포근포근 스너글. 우리 회사엔 여왕이 있다. 팀장님 내일 와. 내일 봐. 내일 할게. 립턴으로 리턴! 일절로의 우후 텐션을 되돌리다. 리턴 아이스티. 먼저 갑니다. 내일 봐. 5월에는 행사가 참 많죠. 뭐 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이제 다 지났나요? 아, 아니에요. 아직도 있습니다. 21일에 부부의 날도 있고요. 석가탄신일도 남아있어요. 정말 많네요. 이렇게 기념할 일이 많다는 건 그만큼 의미 있는 일이 많다는 건데요. 네. 그런 날 외식하려고 하면 아, 메뉴 뭐 먹지? 오늘 뭐 먹지? 그런 게 참 고민됩니다. 네, 그래서 그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가정의 달에 먹기 좋은 메뉴 지금
추천 갑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 먹는 것만큼 또 행복한 게 없잖아요. 그쵸. 그 행복의 즐거움의 소스를 얹어줄 이번 주말 여기 어때? 5월 가정의 달 온 가족 행복 메뉴 지금 함께 보시죠. 와, 진짜 넓다. 아기 의자, 식기도구까지 엄마 아빠들이 정말 좋아하겠어. 저희는 돈가스를 판매하는 매장이고요. 직접 돈가스 손질부터 고기 작업, 그리고 샐러드, 식사에 나가는 샐러드 소스, 돈가스 소스, 그리고 김치 피클 등 전반적인 식사에 나가는 모든 것들을 다 수제로 만들고 있는 가게입니다. 돈가스 집의 교육농장? 체험 농장이고요. 커피 체험 및 그리고 농장 투어 체험 이런 것들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매장에서 사용하는 고기들은 이제 지역에서 도축을 직접 하시는 가게에서 고기는 받아오고 있고요. 근막을 다 제거를 하고요. 등심 옆에 붙어 있는 덧살들을 다 제거하여 가지고 순수하게 등심 원육만을 손질을 해서 숙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돈가스라는 메뉴 자체가 전 연령대에서 사랑을 받다 보니까 뭐 어린 아이들을 가지신 부모님들부터 이제 나이가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까지 다양하게 방문을 해주고 계십니다. 계란, 이번엔 덮밥인가? 고슬고슬한 밥에 바삭한 돈가스라니. 원래 파스타와 필라프 이제 두 가지 메뉴가 있었는데 저희가 직접 수제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돈가스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메뉴에서 없애게 되면서 밥 종류 하나를 추가하면 좋겠다 싶어서 돈가스 덮밥을 하게 되었습니다. 메뉴는 오직 돈가스. 돈가스로 승부한다. 속이 꽉 찬 치즈 돈가스가 정말 탐스럽잖아. 등심 돈가스를 드실 때에는 한 번에 다 자르기보다는 드실 만큼만 그때그때 썰어가지고 드시는 게 원육에 들어있는 육즙 손실을 최대한 줄이면서 맛있게 드시는 방법입니다. 돈가스 덮밥은 마찬가지로 비빔밥처럼 아주 다 비벼서 드시는 것은 아니고요. 드실 만큼만 조금씩 떠가지고 같이 함께 제공되는 와사비에 곁들여가지고 드시면 좋습니다. 음식도 맛있고 볼거리도 많아서 아이들이 오면 웃음이 끊이질 않겠어. 가게의 목표는 전반적인 복합 문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곳에 오시면 아이들과 함께 와서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식사도 할 수 있고 2층에서 차도 마실 수 있으며 두세 시간은 한 번에 다 보내고 가실 수 있는 그런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71년도부터라 나보다 나이가 많잖아. 놀이방도 잘 돼 있어서 아이들한테 인기 많겠는데? 저희 가게는 여기 광주에서 71년도부터 돼지갈비 단일 메뉴 하나로 대를 이어서 지금까지 장사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다른 식당은 그 테이블에서 손님들이 직접 구워 드시는데 저희는 주방에서 불의 화력을 일정하게 유지해가지고 맛이 들쑥날쑥 없게 항상 일정한 맛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생산 국산 돼지갈비 통으로 가져와서 여기에서 저희는 저희 작업실이 다 절단을 해서 저희가 포를 떠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간장에다가 그 과일, 그다음 마늘, 생강 넣고 그런 거 다 넣고 저희는 특이하게 한약재를 넣는 게 있어요. 그거는 저희 비법이라 공개는 안 되고 그 육질이 부드럽고 좀 맛이 풍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비법 소스. 50년 맛집의 비결이 여기 있었네. 프라이팬에다가 갈비 넣고 소스를 넣고 그냥 그 완성될 때까지 계속 뒤집으면서 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갈비에 타지도 않고 또 양념의 깊은 맛이 갈비에 잘 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프라이팬에 그 갈비를 졸이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불판이 아닌 프라이팬이라니 바짝 졸이니까 양념이 진하게 배겠는걸. 주방에서 익혀주니까 냄새 걱정도 없고 아이들도 불 때문에 위험할 일 없겠어. 비빔밥은 갈비, 저희 갈비를 졸이고 나면 거기에 양념 소스가 남거든요. 그 소스하고 김치하고 야채 넣어서 볶아드리니까 손님들도 그렇고 특히 애기 손님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돼지갈비 71년도부터 같이 지금까지 내려온 메뉴입니다. 비빔밥이. 갈비의 윤기가 장난 아니잖아. 부드럽고 달콤해서 아이들도 잘 먹겠어. 그래도 갈비 드시고 볶음밥에다 갈비를 좀 잘게 썰어가지고 같이 비벼 드시면 맛있더라고요. 한결같은 정성이 오랫동안 사랑받는 이유였구나. 그 어머니 때부터 꾸준히 오시던 분들이 지금 80대, 90대인 분들도 계시거든요. 또 부모님 손을 잡고 왔던 어린 아이가 이제 부모가 돼서 자녀의 손을 잡고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때 보면 뿌듯하기도 하고 참 그런 손님들이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진리의 메뉴이면서 부모님들에게는 추억의 메뉴, 바로 돈가스죠. 아 근데 돈가스집은 많지만 이 맛있는 돈가스집은 흔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근데 아이들은 갈비도 참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또 어른들도 갈비 정도는 뜯어줘야 외식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고요. 그렇죠. 특히 갈비가 다 조리돼서 나오니까 뭔가 대접받는 느낌 또 좀 들고요. 맞아요. 아 근데 또 이렇게 네. 맛있게 먹었으니까 소화할 겸 산책하기 좋은 곳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순천 풍덕 경관 정원의 꽃들이 정말 아름답게 피었다고 하는데요. 네. 드론으로 위에서 바라본 모습이 예술이라고 합니다. 와. 그리고 땅 위에 핀 꽃들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조형물과 함께하는 무리의 정원도 이색 명소라고 합니다. 네, 순천에서 펼쳐지고 있는 아름다운 꽃 정원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천국에 정원이 있다면 바로 이런 모습일까요? 우리의 영혼에 평온함을 안겨주는 풍경. 순천의 정원으로 떠나봅니다. 순천을 대표하는 평화로운 물줄기, 동천입니다. 살랑거리는 봄바람을 느끼며 흔들리는 출렁다리를 건너면 광활한 정원이 두 눈에 들어오는데요. 유채와 튤립, 수국 등 예순 종류의 화려한 봄꽃들이 부려놓은 마법, 풍덕 경관정원입니다. 100여 년 전 동천의 공유하천을 모티브로 조성된 경관정원은 국가정원과 도심을 연결하며 정원의 지평을 넓혀주고 있죠. 아, 팀장님 여기 풍덕들 경관정원에 나와 있는데 네.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 넓고 네. 공간이 정말 이 자체가 힐링인 것 같아요. 지금 보이는 이
풍덕 경관정원은 네. 26헥타 정도 됩니다. 여의도 공원의 1.2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와, 되겠습니다. 와,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처음에 은경지였던 곳을 정원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이 네.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을 것 같은데. 네. 작년 12월 달에 그 혹독한 추위에도 언 땅에다가 튤립을 심었고 또 올해 초에는 그 청둥오리들이 네. 파종해 놓은 유채를 뜯어먹는 아이고, 바람에 저희들이 어떡해. 밤새 돌아다니면서 순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희 경관농업팀 직원들의 네. 피와 땀이 모여서 150만 송이의 튤립 송이를 피워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려한 여름꽃을 기다리면서 완연한 봄 풍경을 부지런히 담아야겠죠. 너무 잘 나오는데? 배경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우와. 이렇게 화사한 꽃과 함께라면 기대하던 인생샷은 손쉽게 건질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루프넬로입니다. 이거 하시가면 더 예쁠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시게요. 갑자기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잠깐만요. 네. 오 예쁘다. 유튜브 멋지 같은데 약간? 괜찮을까요? 자. 오 굿! 멋지십니다. 여러분. 웨딩에는 웨딩 포토 플래너가 있듯이 저희는 네. 순천 시민을 대표하는 플래너입니다. 그래서 오. 이벤트를 달달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경관 정원 해설과 함께 사진 촬영용 소품까지 준비해주는 똑소리 나는 인류 플래너들. 덕분에 경관 정원은 순천의 사진 명소로 주목받습니다. 그럼 오신 김에 저 이거 사진 한번 찍어주시면 안 돼요? 네, 제가 찍어드릴게요. 전체 다 나오게 이렇게 한번. 네. 자, 뒤에 경관 대에게 나오게 찍어드리겠습니다. 인물 좋고 배경 좋고 촬영 기술까지 완벽한데요. 따사로운 봄날의 기억은 사진 속에 영원히 남아서 기분 좋은 오늘을 추억하게 해줄 겁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향기를 담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왔는데 네. 여기서는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나요? 일단 저희가 꽃차를 네. 전문으로 하고 있는 체험이고요. 네. 우와 이게 뭐예요? 되게 맛있어 보여요. 네, 이건 꽃이 들어간 오란다고요. 이거는 양갱이에요. 어여쁜 꽃의 자태와 향기가 깃든 디저트. 직접 만들어보는 기쁨도 누려볼까요? 탐스러운 보랏빛의 수레국화를 곁들이면 평범하던 오란다에 고급짐 한 스푼이 얹어지면서 특별하고도 고급스런 디저트로 탈바꿈합니다. 향긋한 꽃차도 곁들여보죠. 백목련과 맨드라미, 메리골드까지 매력적인 빛깔과 향을 품은 꽃차는 정원에서의 시간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겠죠. 오, 깔끔하네요. 네. 깔끔하고 네. 은은하게 퍼지는 이게 확 네. 올라오는 꽃향이. 네, 이 꽃차가 네. 아마 가장 인기가 좋은 꽃차일 수도 있어요. 오.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정말 이렇게 경관 정원에서 네. 꽃차를 맛볼 줄이야 제가 상상을 못했는데 이런 공간이 있다니 네. 너무 힐링이네요 자체로. 네. 요거는 양갱 네, 맞나요? 양갱이에요. 그 양갱에는 과일이 들어가 있고요. 네. 파인애플하고 위에는 단호박이고요. 네. 밑에는 단팥이에요. 상큼하죠? 상큼하고 네. 달콤하고 달콤하고 부족해도 당이 확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이 경관정원의 맛이에요. 저희 경관정원에 오시면 네. 이 차도 시음을 하실 수가 있고 이런 다과도 또 본인이 오셔가지고 바로 만드셔서 체험하실 수도 있어요. 만들 수도 있고 네. 만든 걸 먹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너무 좋네요. 순천만 칠면조글락을 형상화한 원형의 물결. 물 흐르듯 유려한 디자인을 뽐내는 물 위의 정원은 국내 최초의 수상정원이라는 의의와 더불어 기후위기의 시대 정원의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와 있는 곳이 물 위의 정원이라는 곳인데 예, 예. 처음에 이 물 위의 정원 기획 의도가 어떻게 되나요? 전 세계적으로 직면해 있는 이런 기후위기 대안으로 과연 이런 정원이라든가 녹지의 확장이 꼭 육상으로만 한정이 돼야 되냐. 아니다. 이제는
수상으로까지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고민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잘 보시면 좌우 균형이 맞게끔 지금 시설물들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여기는 되게 크고 화려한 조형물 같은 게 있는데요? 예, 그렇죠. 멀리서 보면 아마 더 아름다울 건데요. 네. 이거는 지금 작품 이름에서처럼 벤치포 196 피플이라고 하는 게 현재 UN에 가입된 전 세계 국가가 196개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조형물을 펼쳤을 때 196명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순천만 국제 정원을 박람회를 통해서 뭐 국적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다 하더라도 정원 속에서는 인간이 자연과 함께 공존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섯 개의 주제 정원이 원형 브릿지로 연결된 물 위의 정원은 반짝이는 조명과 함께 명확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물 위를 걷는 듯한 설렘을 느끼고 찰랑거리는 물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낭만과 몽환의 중간쯤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겠죠. 낮은 제가 딱 보고 느꼈던 점이 서울의 한강공원에 돗자리 피고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딱 그런 느낌에 들어서 저도 돗자리 가져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네. 밤에는 약간 좀 낭만적인 빛이 나네요. 낮에는 좀 초록빛으로 물들여 있다면 밤에는 오색으로 물들여 있는 빨강, 파랑, 노랑, 무지개색이 보여서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따스한 빛이 마법처럼 흩뿌려진 밤의 정원. 포근하고 낭만적인 정원에서 무르익은 봄날의 추억을 깊이 새겨보세요. 네, 영상 잘 봤습니다. 맞아요. 개변한 흑토끼에 토끼처럼 빨리 가고 있는 느낌인데요. 네. 국립민속국악원에서는 흑토끼 해를 맞아서 산전수전 토별가가 공연된다고 합니다. 이번 공연은 어려운 한자를 우리말로 바꾸고 그다음에 중국 고사는 우리 역사로 바꿨다고 하는데요. 해학과 풍자로 재미를 더했다고 합니다. 네, 연극과 뮤지컬을 넘나드는 우리 창극 공연이라고 하니까 가져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또 팔복예술공장과 전주시립도서관에서는요. 전주국제 그림책 도서전이 열리는데요. 어린아이들은 그림책 보면서 상상의 날을 펼치고 또 어른들은 마음을 열고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전시라고 하네요. 네. 다양한 형태의 이야기 속 그림도 보고요. 전시 해설과 그림책을 읽어주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세계적인 그림책 수상작들도 전시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네, 시간 내셔서 가족들과 함께 놀러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전북을 누리는 수요일의 선택! 전북이 참 좋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